4대강 수문이 열린 지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 개방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죽산보의 상황은 다릅니다. 먼저 조은혜 기자입니다. 영산강 죽산보 수문이 열린 지 일주일째. 5년간 고인 물이 다시 흐름을 찾았습니다. 두 개의 수문에서 시간당 2, 3cm의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 500만 톤의 물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만 사흘여. 현재 죽산보 수위는 기존 3.5m에서 1m 낮아진 2.5m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수 제약 수위까지입니다. 정부가 죽산보를 비롯해 전국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게 한 이유는 심각한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을 갑자기 흘려보낼 경우 생길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녹조 발생이 심각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일부 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개방한 겁니다. 환경단체는 아무래도 이번 개방으로 수질 개선 효과를 얻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죽산보도 한 1m 정도로 수위를 낮추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수위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보호가 갖고 있는 한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한편 주변 농가는 보호 수위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죽산보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고정 10m 빼갖고는. 오히려 인근 농가들은 죽산보 수위가 낮아진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가을 해가지고 이제 볕집 정리하고 우리가 보리를 갈지 않습니까? 그때는 1m 수위를 낮춰놓은 것이 훨씬 땅도 잘 마르고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 제일로 영향이 좋죠. 물을 빼놓은 자체가 농가로서는 훨씬 도움이죠. 가을이면 잘 마른 땅에 보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죽산보가 생긴 이후로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그동안 보리 농사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죽산보를 막기 전에는 물을 빼보면은 땅이 잘 말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전부터 물이 항시 많았던 지역이라 물대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농업용수로. 상시 개방한 보를 두고 곳곳에서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산강 죽산보에서는 오히려 인근 농민들도 수문 개방을 반기는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